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오네어입니다. 1일 앵커입니다. 박서연입니다. 시장은 또 쉬어갑니다. 그런데 지수의 하락세는 좀 제한적인데요. 상승하는 종목수보다 하락하는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되시고 또 어떤 종목을 한번 사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주식 오네어와 함께하시면서 그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번호 01333668288번으로 궁금한 사항 받겠습니다. 이상톡 다운로드 받으신 후 채팅창에 글 올리셔도 되고요. www.주식오네어.com 치시면 홈페이지 안에 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주식오네어 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생방송 주식오네어. 내 종목의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면 지금 전화번호 눌러주세요. 02-786-1022-1023. 전화는 부끄러우시다고요? 그럼 문자로 보내주세요. 01333668288. 주식 온에어는 모바일 어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상톡을 설치하시고요. 휴대폰으로 빠르게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 종목 전략 망설이지 말고 생방송 주식 온에어와 함께하세요. 네, 시장은 쉬어가도요. 위로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끝인 것일까? 특징 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증들 지금 빨리 접수주셔야 됩니다. 이상투자그룹 김길성 전문가,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특징주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IT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 주 내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관련 수혜주들을 찾기 아주 혈안인 모습인데요. 그중에 하나, 시그네틱스 보겠습니다. 어제도 급등 마감했었고 오늘도 10% 이상의 추가 급등이 또 나옵니다. 반도체 패키지 만드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 거죠.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순매수가 유입이 되기도 했고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 RF세미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마이크로폰용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거의 뭐 모바일용에는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그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세고 세계 최고의 수준, 최고 기술을 기술의 수준을 자랑하는 이 업체의 주가도 만만치 않게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또 하나. 요즘 비메모리 반도체, 그냥 메모리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특히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런데 이 메모리 업체 그 업황에 대한 슈퍼 호황은 종료됐다는 얘기는 많습니다. 실적을 까봤더니 역시나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주에 힘이 좀 불어넣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살펴봤고요. 시그네틱스에 대한 전략 궁금합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김길성 전문가님, 챙겨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제가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씨처럼 저에 대한 전반적인 국내 증시 자체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그네틱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133조 원의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투자를 육성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의 투자 의견은 스탑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주변 환경을 좀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이제 여기에 환율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봤었는데요. 이때 이미 1,150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는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염두를 해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방망이는 조금 짧게 잡으시면서 수익 기회를 줄 때 매도하는 전략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도체 패키징 즉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후공정에 속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과거에서부터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이제 패키징 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비메모리 투자 확대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 번씩 꿈틀 때
꿈틀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쟁업체로는 이제 사실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아니면 SFA 반도체가 있는데요. 사실 뭐 이 관련 섹터 이 반도체 패키징에서 먼저 치고 올라갔던 기업은 이 SFA 반도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이제 시그네틱스의 급등과 함께 이 관련 섹터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는 있지만 우선 아까 제가 초입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좋지 못하다. 그리고 동사의 실적 또한 2018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적자 전환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외국인 자금들의 이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들의 국내 증시 이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 자금들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 이 특징 섹터의 수급이 조금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급 블랙홀 현상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이 단기적인 이격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한 번씩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가져가시면서 정리할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 130조 이상의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우선 전반적으로 실적이 찍힐 때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대감으로 오르는 급등은 우선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에 대해서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지금은 이익을 챙겨야 하는 시기 고 아니고 스탑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었던 똑같이 빔 메모리 반도체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이 RF세미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강호진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지금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ECM 칩과 관련해서 이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좀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ECM 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음성인식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술력도 뭐 기반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5G를 시작으로 해서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음성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에서도 이 빅스비를 모든 가전 제품에 집어넣겠다 뭐 이런 소식도 한번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빅스비의 ECM 칩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리고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MLCC와도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또 5G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기존 이 4G 스마트폰 대비해서 이 MLCC의 수요가 20% 정도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MLCC가 1000개에서 12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수요가 점점점 증가를 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실제로 이 MLCC의 가격만 보더라도 하락을 하다가 이제 3월부터 좀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LCC에 대한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28%, 그러니까 상한가 부분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13%, 15%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충분히 겪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을 점치고 계시군요. RF세미 고 의견 접수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저희 쪽으로 전화 주고 계신 거죠? 전화, 문자, 이상톡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주식 오네요 문 열어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으러 가겠습니다.